강론 중에서 공무원법입니다. 공무원 임용 행위의 법적 성질이 처분성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상대방의 임명 대상자의 신청 동의를 유화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쌍방적 행정행위다. 자, 공무원 임용은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. 다만 전문직,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건 공법상 계약이 될 수 있어요. 용어 하나만 좀 기억하십니다. 보통요,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임용이라고 불러요. 그 중에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임명입니다. 따라서 임명은 임용인 거예요. 임용이 임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. 임용의 범위 안에 임명 또는 승진,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임용이라는 개념과 임명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.